일단 문제를 몇개좀 풀어봤는데,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해요. 자, 65쪽을 좀볼 건데, 65쪽 보시면 반응식이 지금 안 나와 있긴 한데요. 이거 뭐 제가 옆에 풀이는 써놨지만 b를 한 개로 안 집어넣는다면요, c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될 거죠. 그리고 이때 b를 많이 넣어줘도 충분히 제거해서 하면 a가 양이 0 떨어질 거라 어느 정도 0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가 같아서 B를 8 집어넣을 때이 반응이 종결된다는 거 아시고요. 자,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이니까 A3홀 B8홀이 있었다. 초기 조건 나오죠? A3홀 B8홀입니다. A3홀 B 초기에 A3홀이 있었고요. 이때 종결할 때는 B8홀 집어넣으면 종결이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A가 3홀 있었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할 건데 요 조건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. A가 3홀 있었고요. B는 지금 2홀 집어넣네요. 그러면 개수비대로 빼기 1 빼기 2 더하기 C로 해주시면 되는데, 그러면 이거 3C가 되죠? 문제 보시면 4V리터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, 죄송, V리터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홀이에요. 근데 3홀 있죠? 그럼 얘는 4분의 3리터라는 거 아시고요. 3몰 곱하기 C몰, 지금 이거 Y축은 A 몰수, A 부피, C의 양, C의 몰수, A의 몰수, C의 몰수에서 C의 몰수 되는데 이걸 부피로 바꿔야 되겠죠? 그냥 4분의 3V리터 곱하기 C가 되는데, 계산하면 4분의 3C가 되는데 이게 결론 얼마? 2분의 3V여야 돼요. 그러므로 C는 2라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. C가 2가 돼서 반응식을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을 고쳐주시고요. 요 조건, 중간 조건 쓰시면 4, 4가 있었던 거죠? 빼기 2, 빼기 4, 더하기 4가 될 건데, 남은 거, 이거 2, 4. 그리고 이것도 부피로 고쳐주시면, 4몰이 A는 V리터였기 때문에 얘는 2분의 V리터입니다. 그리고 이때 C는 4 있죠? 이거 곱하시면, 이게 이때의 Y 값, X 값 구할 수 있네요. X는 2가 됩니다. 그러므로 C 곱하기 X는 4라는 걸알수 있네요. 자, 이렇게. 65쪽